네, 안녕하세요. 빨간색입니다. 인오뎁, 네, 공모가에 확정됐죠. 내일이랑 모레 그 공모 최악인데요. 네, 공모가 이게 좀 늦게 발표가 됐죠. 네, 수요일치 경쟁률이 1573.93 대1, 뭐, 1500, 1400, 이거는 뭐 이제, 네, 그냥 평균 수치죠. 네, 공모 금액은 183억. 네, 청약일이 9일, 10일. 일반 그룹 청약 한도가 26,250조. 하이투자 증권이고, 일반 매정은 26만 2,500조가 됐죠. 네, 공시된 자료를 보면요. 네, 그 모집가액, 네, 공모가액이 18,000원 결정됐고요. 총액이 189억 원. 청약 수량은 10주 기본이고요. 균등, 최소. 네, 수요일 즉 참여 내역을 보면요. 네, 뭐 건수, 수량, 경쟁률이 있는데 뭐 다른 거는 뭐볼 필요 없고요. 네, 최종 경쟁률이 1573.93 대 1이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. 신청 가격 분포를 보면은 네, 18,000원 초과가 78.79%. 참여 건수 기준, 신청 수량 기준으로도 뭐 78.94% 거의 비슷하죠. 18,000원이 251건, 네, 20.11%, 20.32%. 그래서 18,000원으로 결정했다. 네. 뭐 거의 뭐 공모가 상단이나 초과가 안 하면은 이상한 거죠, 요즘. 네. 하약 신청 수량은, 네, 뭐 수량 대비 비율이 6.48%고요. 뭐 그냥 뭐좀 낮은 수준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. 어차피 뭐 이거는 청약을 진행한 다음에 다시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으니까요. 뭐 업종 테마나 이런 거, 뭐 CCTV, 영상 관제, 뭐 스마트 시티, 뭐 좋은 말로 버무릴 수 있는 업종 구분은 굉장히 좋은데, 조금 안타까운 게, 네, 유통 가능 물량이 좀 많죠. 네, 54.78%면은 네, 뭐 절반 이상이고, 네, 기존 주주들이 너무 많죠. 300만 주. 이분들이 공모가가 이분들이 뭐 매입한 가격보다 공모가가 훨씬 높겠죠. 일반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 물량이 100만 주가 채안 되는 상황에서 기존 투자자가 굉장히 많고 300만 주고 공모가 자체가 굉장히 높게 뭐 얘네 이분들이 매입한 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이 됐을 테니까 초반에 이 물량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클것 같아요. 42.70%죠. 네, 일단은 뭐 경쟁률을 보고 들어가게 되긴 하겠지만 네, 뭐 풀청약 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죠, 사실. 네, 뭐 균등만 할 건지 아니면 뭐 경쟁률이 워낙 올라가가지고 어차피 배정을 얼마 못 받는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풀청약 한다 그래도 배정을 얼마 못 받으니까는 크게 네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뭐 6월 달도 그렇고요 6월 달까지는 조금 고난의 행군이죠 네 고난의 행군 네뭐 이겨내야 될 시기인 것 같고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크래프톤이나 뭐 LG 하이솔루스 같은 종목에 대한 예비심사 통과 여부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. 네, 그거 나오면 7월달, 8월달에는 뭐 카카오 관련 계열이라든지, 네, 뭐 이번 달 월초에 6월 월초에 LG 에너지 솔루션 뭐 예비심사 통과한다는 얘기도 있었죠. 네, 그러니까 뭐 7월, 8월, 9월 해가지고 뭐 줄줄이 계속 나오는 게 있으니까요. 이번 달에는 그냥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갖고 네, 지켜보고 한번 쉬어간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는 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오후에는 다른 공모주 관련 경쟁률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